디올 오모테 산도가 사나 이름을 알렸다면 사나를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로 올린 작품이 바로 21세기 현대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에는 제가 좋아하는 터렐의 작품까지도 있네요. 여기는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렇게 기념비적인 작품이니 사나가 이런 조형물까지 여기 디자인해 놓았네요. 21세기 현대 미술관은 이 미술관의 이름처럼 사나가 생각한 21세기 건축의 청사진 같은 작품이었을까요? 사실 21세기 현대 미술관이 있는 카나자와는 보통 일본을 여행 가시는 외국인 분들도 잘안 가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만, 이 미술관만큼은 꼭 보셔야 할것 같네요. 이 멋진 21세기 현대 미술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은 일본 본섬인 혼슈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로 오면서 일본 가운데의 거대한 호수인 비아호도 슬쩍 구경하고 왔네요. 21세기 현대미술관은 비교적 카나자와 도심에 위치한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기 보이는 게 바로 21세기 현대미술관입니다. 차는 카나자와 미술관 내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음날 일찍 카나자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 미술관 외관은 전날 숙소에서 걸어와서 구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미술관의 정문은 이쪽입니다. 21세기 현대 미술관의 정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미술관이 크기 때문에 미술관 전체를 대지내에서 다 찍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미술관은 주변의 산책로와 함께 전체 주변 대지가 잔디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은 여기를 산책로로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전체가 원형이고 내부 사각형의 전시관들 매스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앞뒤 옆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미술관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거든요. 내부가 불이 꺼지고 또 안쪽에 사람이 없으니 더욱더 건물의 앞뒤 옆이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건 외부에서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솔직히 내부를 들어가도 약간 미로, 아니 심각하게 미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매스들의 구성만으로도 복잡성을 공간에 부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산화의 의도는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원형의 평면과 여러 매스들로 조합된 공간과 형태가 생각보다도 다양성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단순한 외관과 잔디들이 이 푸른 카나자와의 하늘과 결합되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제 눈에 던져주니까요. 다만 원형의 매스를 만든 유리 커튼홀은 이 밝은 태양빛에서는 내부 공간을 좀 괴롭히는가 봅니다. 이렇게 멋진 유리벽을 저렇게 블라인드로 가리는 것을 보면요. 21세기 현대 미술관의 유리 커튼홀은 이후 또 다른 산화의 작품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또 같지 않네요. 그건 앞으로 다른 산화의 작품들을 보면서 찬찬히 논할 수 있겠죠. 이 원형의 매스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 보이는 21세기 현대 미술관의 외관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야외 조형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라 액티비티 하우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인 칼라 액티비티 하우스는 처음 보았을 때는 간단한 휴게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즉 별로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의 작품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그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 진짜 멋있는데, 이 작품은 올라퍼 말고 다른 두 사람과 협업을 한 작품이니 그들의 역량 덕을 본 것일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을 둘러싼 칼라 유리의 착색도 그렇게 퀄리티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또이 가운데 있는 이것의 작품성도 정말 모르겠고요. 칼라 액티브 하우스 옆에는 또 래핑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이 작품은 멕시코 건축가인 페르난도 로메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를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부를 들어가는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는 21세기 현대미술관 완공 10주년을 기념하여 세시마 카듀와 니시자와 류에가 디자인한 마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건축이 아닌 조형 예술품을 작업한 카즈오와 류의 형태미는 그들의 건축과는 많이 다르네요. 사실 이 컨텐츠로 작업하기 전까지 이 작품이 사나이 것인지는 몰랐네요. 하지만 21세기 현대미술관 야외 조형물 중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은 정말 기대하고 찾아간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다만 그 기대만큼 여기 미술관 컨텐츠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공간도 조금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의 평면입니다. 평면만 따지자면 이렇게 도면을 그리우면 교수님이 엄청 혼내실 것입니다. 장난하냐고요. 그러나 또 메스 스튜디오로 이 평면을 만들어 오시면 엄청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우선 미술관은 이쪽 정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가 미술관 정문 입구 내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풍실은 좀 평범하게 보이네요. 여기 로비 문제는 좀 공간이 어정쩡하다는 것입니다. 벽을 많이 안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 로비가 좀 정리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사나가 원했던 것이겠죠. 그래도 여기 관람객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로비 안쪽에는 바로 21세기 현대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레안드로 엘리히의 더 스위밍풀 작품이 있는 코트야드가 보입니다. 바로 그 코트야드를 보기 전에 일단 21세기 현대미술관 내부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먼저 로비에는 어떤 공간들이 붙어 있을까요? 정문 로비 오른쪽, 즉 남쪽에는 이렇게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네요. 이 강의실은 유리 커튼월 더블 스킨으로 방음 효과를 꾀했네요. 그리고 그 반대편인 로비의 왼쪽, 즉 동북쪽에는 화장실과 카페가 있습니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을 답사했을 때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여기 카페테리아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페의 이쪽 공간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복도를 나오시면요. 바로 여기에 뮤지엄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뮤지엄샵은 의외로 살게 없어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뮤지엄샵에서 이쪽으로 지나시면 여러 공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선 회의실이 있는데요. 회의실 사진은 못 찍었고, 대신 여기에 소극장을 찍었네요. 이 소극장 역시 유리 커튼홀을 더블 스킨으로 방음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요. 유리는 소리를 반사하지 않나요? 소리가 많이 울렸을 텐데요. 그리고 극장 앞에도 작은 회의실이 하나 있네요. 회의실은 뭐 들어가 볼수 없으니까 이런 사진밖에는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두 장의 유리 안에 철망을 넣은 강화유리를 사용했네요. 회의실 옆에는 서쪽 출입구가 있는 로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로도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나 봅니다. 이렇게 다른 출구로 들락날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람객 동선 계획이 좀 꼬였나 봅니다.
사실 이쪽 공간에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보이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서 이 복도를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온 관람객들의 동선을 제한하는 장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도인데요. 저기 보이시죠? 저렇게 복도 중간에 유리 가림막을 설치하여 이 공간을 들어온 티켓을 끊지 않은 관람객이 실제 전시 공간을 못 들어가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이용자를 위한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앉아서 여유 있게 유리 커튼을 통해서 외부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티켓을 끊지 않는 주민들이 이 공간들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자 동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공간은 특히 산하의 가벼운 구조로 이루어진 시그니처 공간 구성이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듯한 시각적인 쾌감을 주죠. 이쪽으로 가시면 또 다른 여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붕 구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넓은 공간에 기둥이 진짜 별로 없네요. 이쪽 공간에서 저기로 가시면 터레를 블루 스플래닛 스카이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데 그곳을 티켓을 끊고 갈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까 전 공간에서 여기로 가시면 도서관과 키드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참 단순한 매스들만 나열해놓고 다양한 공간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있네요. 이 복도는 이쪽에 이렇게 한쪽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옆에는 이렇게 또 키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도를 빠져나오면 여기도 넓은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저 복도입니다. 여기는 그냥 텅하니 비워놓았네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쪽 공간의 구석은 이렇게 유리 가림막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리 가림막으로 티켓을 끊고 전시장을 구경하는 관람객과 그냥 방문객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쪽 공간 한켠에는 이렇게 관람객용 라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정문 로비와 함께 강의실이 나옵니다. 이로써 21세기 현대미술관 내부 주변을 한 바퀴 돌았네요. 자, 이제 전시 공간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레안드로 엘리히의 더 스위밍풀 작품이 있는 중앙 코트야드입니다. 레안드로 엘리히는 아르헨티나 예술가입니다. 그의 더 스위밍풀은 이 미술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최애 컨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람객들이 없을 때 사진 찍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두 분이 비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진짜 작품 감상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렇게 위에서만 보는 작품이 아니죠. 그런데 저 내부로 어떻게 들어가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려갔고 저기가 더 스위밍풀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 안에 관람객들이 많아서 좀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이 인스타그램 사진의 성지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를 타고 있어서 사람이 없는 사진은 포기했습니다. 더 스위밍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21세기 현대미술관을 검색해 보면 이 사진들이 가장 많이 뜨던데 답사한 날은 날이 흐려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강렬하지 않네요. 차라리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들이 있었으면 더 재미있는 사진이 되었을 텐데요. 더 스위밍풀 말고도 다른 코트야드에도 설치 미술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코트야드로 가보실까요? 여기에는 패트릭 블랑의 그린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패트릭 블랑은 프랑스 식물학자로 녹색 벽의 권위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설치 미술 작품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유리 통로 길을 만들었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 작품의 요지는 바로 이 벽체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벽체를 지나가는 통로라서 그린 브릿지인가? 이건 좀 많이 약한데요. 또 이쪽에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코트야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코트야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그래도 저기 코트야드 내부의 유리 박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나가 디자인한 디테일 정도는 나중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트야드는 모두 4개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트야드는 북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답사 당시는 이 공간이 텅 비어져 있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텅 빈 것이 이 코트야드의 컨셉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일본의 한 지역 미술관이니 여기 소장하는 미술품의 한계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술관의 한계는 이 내부의 여러 전시장을 돌면서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갤러리 7, 8로 가볼까요? 여기가 갤러리 8호 입구입니다. 그런데 갤러리 입구에 이렇게 커튼을 쳐놓았더라고요. 외부 위치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한 배려인데요. 다른 갤러리 9의 전시장 입구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갤러리 7, 8은 두 공간이 합쳐져서 하나의 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빛이 이 공간을 방해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여기 작품들은 많이 별로였습니다. 여기 갤러리 내부 조명은 자연 조명인지 인공 조명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굳이 인공 조명을 쓰지는 않았겠죠? 이쪽은 갤러리 7과 연결된 갤러리 8입니다. 저기가 바로 아까 전 보여드렸던 갤러리의 입구이고요. 여기는 아까 전 갤러리 7보다 층고가 좀 높은 것 같네요. 두 개의 매스가 다른 높이로 결합된 것을 이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네요. 북쪽 코트야드 이쪽에는 갤러리 11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11 앞쪽 입구 부분 복도도 티켓을 끌는 관람객과 그냥 온 주민들의 동선을 구분하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조형물의 수준을. 여기가 갤러리 11의 내부입니다. 솔직히 이 21세기 현대 미술관 수준에 비해서 여기 작품들은 좀 너무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큐레이터 분은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저 가운데 회화 전시대는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여기 천창입니다. 21세기 현대 미술관은 외부 천창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나 봅니다. 거기다가 유리 천장에 최대한 프레임을 쓰지 않고 트랙 조명을 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원형 갤러리 14로 가볼까요? 박스 형태 매스들 사이에 이 원형의 매스는 임팩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갤러리 14는 중앙에 배치된 두 개의 코트야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원형의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일본 현대 미술의 수준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그런데 벽면이 곡선이라서 여기 작품들도 곡선으로 된 캠퍼스의 그림 회화일까요? 여기 조명 천장도 자연광을 이용한 것 같지요? 심플하니 좋네요. 이제 다른 전시장을 소개해야 하는데 정확히 다음 전시장이 어딘지를 제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소개합니다. 어느 갤러리 벽에는 이렇게 한국 민중화도 전시되어 있네요. 여기까지가 티켓을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들에 대한 소개였고요. 티켓팅을 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전시실도 몇 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터레러의 블루 플래닛 스카이를 보러 가시죠. 제임스 터럴 역시 레리 벨과 함께 미국 서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내에 있는 터럴의 작품을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 작품 역시 터레르 오픈 스카이의 연작이지요. 날씨가 더 좋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저기에 파란 하늘이 그득 담겨져 있었을 텐데요. 답사를 한 날이 흐려서 이 모양이네요. 오픈 스카이의 가장 큰 작품적 특징은 바로 저 모서리입니다. 저기가 완전히 열린 천창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옆에서 봐도 지붕의 두께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터레르 디테일입니다. 시간을 두고 이 작품을 천천히 감상해야 하는데 제게는 그런 진득함이 없나 봅니다. 사진 빵빵고! 이쪽은 롱텀 프로젝트 룸이라는 전시실이 있는데 이 전시장도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갤러리 11과 마찬가지로 외부 천창을 닫아 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돈 주고 보는 전시장보다 여기의 전시물이 제게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기가 롱톤 프로젝트 룸의 전시인지는 제가 확실하다고는 대답 드릴 수 없겠네요. 벌써 5년 전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시 방법들 자체가 사나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과 더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쪽 작품도 인상적이었지만 여기 구석에 전시된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왠지 3D 프린터로 뽑은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왠지 스타워즈의 데드스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무슨 프라모델 컨셉 같기도 하네요. 제가 이 공간을 롱텀 프로젝트 룸으로 인지한 것은 바로 이 창 때문이었습니다. 창에서 이 뮤지엄 샵이 보이는 위치는 롱텀 프로젝트 룸 밖에는 없었거든요. 맞겠죠? 제 추측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하 주차장 공간으로 가볼까요? 바로 이쪽입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보기에는 좀 평범하게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보이드 공간과 계단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난간 손잡이 설치하면서 안전에 많이 신경 썼네요. 보이드 공간은 주차장에서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보이세요? 저 엘리베이터는 보통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유압식 기둥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옛날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았던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여기에 설치해 놓았네요. 그런데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박스가 설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뭐 도리어 그래서 더 이 엘리베이터 장치들이 과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엘리베이터도 타보았는데 정말 최소한의 하드웨어로만 엘리베이터 박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도 참 좋네요. 그런데 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이 가구는 좀 눈에 익숙하네요. 바로 세지마의 스승인 이토토요가 디자인한 센다이 미디어 테크에 쓴 의자이네요. 이 의자 혹시 이토가 디자인한 것일까요? 그래서 21세기 현대미술관에 쓴 것일까요? 여기가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우선 21세기 현대미술관을 이렇게 다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21세기 현대미술관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전 계단의 디테일입니다. 유리로 난간을 만들다 보니 바닥에 고정을 하지 않고 구조체에 바로 유리를 고정시켜 안전성을 확보했네요. 이는 다른 21세기 현대미술관의 디테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둥이 천장에 세워진 것을 보면 역시 여기 천장 구멍을 뚫고서 이 안쪽에 있는 지붕 슬라브에 기둥을 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는 기둥을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 바닥 내부의 기초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시공 하나는 깔끔하네요. 천장은 전체를 하나로 마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놓았네요. 천장 마감재를 그냥 석고보드로 쓴 것은 아닌데 어찌되었건 고정 나사 구멍은 보이네요. 시멘트 석고보드인가? 여기 유리 벽체는 프레임을 천장 안에 넣어서 고정해 놓았네요. 아마 저 프레임이 지붕 슬래브까지 연결되어서 고정되어 있겠죠?
외부 코트야드는 내부 바닥과 외부 바닥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내부로 넘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트렌치를 외부에 이렇게 설치해 놓았네요. 카나자와에서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 스즈미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이게 북에서 모티브를 빌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북의 이미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1세기 현대 미술관이 이렇게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 이상으로 이 도시가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일본 답사를 다시 한번 계획 중인데 그때도 이 지역을 한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